우선 청룡 매니저, 청룡 매니저 하고 있고 도움이 되는 인형문을 이렇게 콕 하고 가져온 느낌? 그리고 2층에 있는 장자서점 주인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장자서점입니다. 아침에 문을 열었어요. 그리고 주방 인턴 쌤이 오늘 빨리 오셔가지고 을 하면서 카페 매니저 1번 차를 골라주세요. 2번 뭐 여기 자원팩에 넣어서 뭐 주전자에 팔 끓여서 드세요. 이런 거를 그거 좋은 거 같아. 그런 걸 하고 있어요. 활동은요 그냥 여기서는 어쨌든 그냥 1위랑 다른 거는 확실히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먼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? 그냥 그게 점점 눈에 보여요. 내가 그 사람이 되면은 자꾸 그거에 관련된 일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로 막 몸이 움직이고 그렇게 이 공간들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는. 그래서 활동하면서는 눈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.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.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자연이 뵈면 아주 쬐끔하고 있어요. 저는 홈피 남산강학원 홈페이지랑 강좌 팀 매니저이고요. 그러니까 홈피 강좌 팀이 전반적인 이런 큰 그 소외된 그동안 소외됐던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팀 맞죠? 또 하나는 청년 공자 스쿨 낭송 뭐라고 해야 되지? 튜터? 낭송 튜터? 튜터입니다. 그게 그 눈이 보인다는 게 마음이 간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일이 있으면 그냥 아 내가 돈 버니까 하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좋아하지만 뭐 그래도 그냥 너무 힘겹게 해야 되는 거였으면 노동이 활동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이 가서 하는 거. 그러니까 공간에 그렇게 보인다는 건 내가 거기에 마음이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공간 지금 저거 하느라고 되게 복잡한 맞아,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짜증이 안 나는 거지. 근데 이제 각 모든 팀한테 적절한 공간을 배치해주고 싶은 거지.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라면 홈페이지는 오지 않고 밖에서 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마음 씀씀이. 몇 년을 보고 있다가 요번에 이게 기회가 돼서 인연이 닿아서 왔어요. 이런 분들 많으시니까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지 씀씀이. 그런 게 활동? 프로젝트가 메인이고 이 사람은 그냥 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만 우리 활동은 사람이 메인이고 이거는 그냥 그럼 늘 활동 핑계라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.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교류하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 접속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 중에 하나로 활동인데 네, 옛날에는 한 회사를 3년을 다니면 죽을 것 같았거든. 이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거든. 그러니까 물리적으로, 내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, 여기는 지금 6년, 7년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, 하여튼, 아무리, 너무 좋아. 그냥 계속 더 좋고, 더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,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다 떨고 노는 것도 재밌고, 막 이런 활동하는 것도 재밌고, 너무 계속 좋기만 한 게 너무 신기한 거야. 그 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지. 네. 전에는 막 그 주기적으로 여행을 안 다니시는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다 처음에는 한 번 우리끼리 그랬거든. 한 번 갔다 오면 반년은 버텼는데 이제는 한 달은 못 버텨. 근데 이제 여행도 가고 싶지 않아져서 맞아, 이미 맞아. 너무 좋은데 뭐 굳이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피곤해. 나도 근데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. 나도 엄청 회사 다닐 때는 그 선 긋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엄청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잴 게 없으니까 마음이 훨씬 탁 편해졌고
그런 감각들이 완전 달라지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. 진짜 신기하네. 그게 진짜 되게 뭔가 되게 다른데, 그러니까 힘든 건 똑같다면 똑같거든. 그리고 막 밤에 잠 잘 오는 것도 똑같고 바빠가지고 막 그럴 때는 저녁에 잠 잘 자니까 그런 것도 똑같은데 되게 그러니까 뭐라 표현을 못하는데 그냥 진이 빠지냐 그냥 힘드냐 이런 건 것 같아. 맞아. 근데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처음 그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막 철야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진이 빠졌을 거고 그때는. 근데 이 최근에는 딱 3일 나가고 나름 딱 그 시간만 이렇게 일했는데도 갔다 오면 진짜 진이 쪽 빠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 시간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막 쉬고 싶고 그냥 자야지만 될 것 같고 뭔가 편안히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 쉬는 것만 같고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을 때 바쁜 거는 바쁘긴 한데 바빠서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진 빠지는 느낌은 아니야. 우리 수업 시간에 근영쌤이 피로와 피곤의 차이라고. 전에는 그런 거 어떻게 푸셨어요? 스트레스? 여행 가고. 아 여행. 운동 가고. 운동. 수다 떨고 술 마시고. 또 뭐가 있을까? 친구 만나. 근데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풀 시간이 없어져. 바빠서 풀 시간이 없어져서 맞아. 점점 힘들어지는. 근데 그런 걸 그때는 꼭 풀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. 아니야. 나중에 포기해. 아니야. 풀 생각도 못해. 너무 바보. 풀 시간이 없어. 그럴 수가 없어.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게 그게 제일 빨라. 그렇지.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지하철 서서도 할 수 있고 자기 전에 잠깐도 할 수 있고 이러잖아. 지금은 그런 게 없는. 없어도 전혀 없는. 전혀 뭐 생각도 풀 거의 없는데 뭐 충분히 수다도 많이 떨고 그러니까. 맛있는 너, 것도 너무 많이 먹고. 사실 책보다는 수다. 세미나티가 엄청 잘 팔린다고 하던데. 맞아요. 월요일 날 바빠요 너무. 월요일 바빠요? 다른 날도 조금씩 있긴 한데 월요일이 수업이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벌어서 그래서 보온병 하나 더 샀어요. 그래서 알바생을 쓰신다는 소문이. 아직 써본 적 없는데 써야 할 것 같기는 해요. 월요일 날 글 쓰는 날인데 세미나티 준비하느라고 하루만 다 그렇네요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죠. 월요일 말고요. 유통기한. 뭐야? 선입 선출 아주 중요해요. 이게 선물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지난번에 정리할 때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는 일 엄청 많더라고요.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. 신경을 써서 빨리 써야 하는 애들을 먼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1순위 있어. 애들 1순위. 1순위. 나가기 전에 항상 가는 거. 아 진짜요? 반이 맞나요? 좀 싱거워. 속이요. 맛을 보시면서 다 드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적정한 걸 찾기 위해 계속 그 써주지 않기 위해 조금씩 먹어보는 것뿐이에요. 알겠습니다. 차려져서 나가요.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를 이렇게 준비해주세요. 그 향 난다 진짜. 아 여기도 떡과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. 볼카페 저는 처음에는 뭐 활동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엄청 당연히 줄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 비슷한 것 같아. 나는 애초에 월급 많지 않았어. 다니실 때. 원래 설계사무소 별로 맞아 맞아. 원래 많지 않았고 원래 바쁘네요. 그때는 그 뭐지? 그리고 이렇게 나갈 돈이 되게 많았어. 그래서 그래서 마음 심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부자야. 엄청 부자야. 지금 나는 그때 비하면은
그 십몇 년 동안보다 지금이 훨씬 부자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가는 게 약간 우리는 야근비도 없으면서 저녁값도 안 줬어. 그래서 막 팀장이만 팀원을 밥 사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품위유지비로 그러니까 사회 약간 그런 게 있어. 진짜 들어왔다 바로 다 나가는 그 상황인데 그러나서 방금 얘기한 쉴 데 없는 거 사는 거 진짜 5만 원 쉴 데 없는 거 사는 거 그러다 근데 지금은 완전 이게 바뀌어가지고 돈은 훨씬 적게 벌지만 쓸 데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늘 더 부자야. 그래서 요새는 그냥 니네들도 가끔 밥도 사주고 그런 게 전혀 부담도 안 될 뿐더러 밖에 친구들 만날 때 꼭 책 사들고 가서 책 이렇게 주는 게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. 내가 친구들 책 사준다는 거. 내 책도 못 사보는데 난 늘 영원인데 늘 진짜 빠듯하게 사는데 뭐 더 부자지. 그 완전 이 마음 자체가 완전 바뀐 것 같아. 아 그리고 이제 막 옛날에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아 뭔 일이 생기면 누가 도와주겠지.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네. 다니면서는 자꾸 뭐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. 그래서 뭘 할 때 뭐 돈 예를 들면 돈은 뭐 이만큼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일은 언제쯤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그냥 막연하게 나의 그런 앞선 기준을 계속 세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. 그 일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.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냥 그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쁘니까 뭐 내가 지금 할 일들 할 그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그냥 그 생각만 하니까 별로 그런 생각 잘 안 드는 것 같아요. 주방 인턴은 뭘 하는 건가요? 주방 인턴은요 보통 여기 재료들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고 그리고 수분 갈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밥상을 보러 들어와요. 뭐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퐁퐁 채우고 퐁퐁 채우기 이런 거 주방 매니저가 다 하죠 사실. 아직 별로 할 건 없어요. 그러면 왜? 오늘은 별 일이 없을까 이러면서 이게 일주일에 두 분밖에 안 하니까 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왠지 좀 두려움이죠. 아직 첫 달 아닌가요? 맞아요. 오늘 생선가스예요. 선물 들어온 생선가스를 하는 거예요. 이따 밥 먹으러 와요. 그럼요, 꼭 올게요. 네.